하나, 둘, 셋. 자, 마이크 테스트. Hey, hey, well. Oh, oh. 여러분, 큐티비 세 번째 시간이 밝았습니다. 아, 지각했다고요? 에이, 5분까지는 지각이라고 볼 수가 없죠. 아, 5분까지는 지각이 아니라고. 옷 이상해요? 옷은 이거 이상하다고 말씀하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. 이제 QTV에는 팬이 주신 의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잘못은 우리 선물을 주신 팬 팬분에게. 예, 아 저는 옷 마음에 들거든요. 예, 전에 있던 카메라를 이걸 바꿨는데 제가 까만색 옷을 입고 있어서 희한하게 펭귄이 나오면 좀 얼굴이 괜찮죠? 이러면 좀 괜찮아지는데 이게 없어지면 얼굴이 이렇게 밝아져. 희한하네. 그러니까 이렇게 하얀색 가까이 오면은 이게 얼굴이 이게 괜찮게 나오는데 주로하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. 이게 아마 토크도 그럴걸요. 여기도 봐봐 좀 이러면 화질이 괜찮잖아요. 뒤로 가면 희한하네. 이게 펭귄도 원래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없었어요. 근데 얼굴이 막 노랗게 에? 누런 사람처럼 돼가지고 그래서 논 거예요. 그나마 좀 이렇게 받으려고. 그렇죠? 이러니까 얼굴이 좀 괜찮죠. 이러니까 저 같죠. 아, 9월에 인도네시아 가냐고 물어보셨는데 네, 9월에 갑니다. 잡혀 있는 거 아닌가요? 아닌가? 아, 모르겠어요. 그럼 잘 모르겠어요. 아니, 아 공개 안 됐나? 아, 그럼 안 갑니다. 아니요, 인도네시아 안 갑니다. 아니, 안 가는 게 아니라 갈지 안 갈지 모르겠습니다. 한국 콘서트는 이제 우리 슈즈가 앨범부터 이제 준비를 완료를 하고 슈즈 앨범 나오는 날은 아직은 제가 공개를 해드릴 수 없고요. 왜냐면 이게 계속 밀려요. 봐봐요. 오늘도 제가 7시에 온다고 했죠. 근데 제가 7시 3분에 오니까 난리가 났죠. 뭐 벌주를 마셔야 된다. 이래서 미리 얘기해주면 안 돼. 이래서 한 7시 10분에 온다고 하고 3분에 올걸. 아, 이게. 그러면 12월에 나옵니다. 그러고서 한 8월, 9월에 나오면 되잖아. 10월이나. 그럼 밀려도 상관없잖아요. 그죠? 12월에 나옵니다. 이러고 일찍 나오면 뭐 그냥 우와 벌써 나온다 좋다 이렇게 좋은 거고. 저는 서클 렌즈를 착용하지 않습니다. 저는 그냥 시력 보정 렌즈만 착용을 하고 있고요. 동공이 원래 좀 큽니다. 그래서 오해를 좀 받고 있고 코도 제 코입니다, 여러분. 저 안 했습니다. 오해하시는 분이 계세요. 코가 성형한 거 아니냐 이런 분이 계시는데 아닙니다. 제 코고요. 그 보셨어요? 그 저기 뭐야 강식당? 제가 그 피자 하는 거 보셨어요? 어제 방송 보고 너무 놀랐어요, 제가. 피오가 김치찌개를 너무 맛있게 한 거예요. 그래서 피오가 해준 김치찌개 정말 너무 맛있어 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하니까 피오 맛있다고. 그렇죠. 제가 빈 화덕에 제가 이거 넣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. 뭐야? 근데 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이거 저 진짜 뭐 방송 저는 자 아시죠? 제가 연기 잘 안 하는 거 그런 억지로 막 끌어내고 이런 거 저 안 하는 사람인데 진짜 막 여기 지금 재현이랑 피오가 토핑하고 있으니까 전 그거 봐야 되잖아요. 그거 보면서 이렇게 잡고 넣는데 없는 거예요. 그래서 나 진짜 그거는 완전 100% 리얼. 저 더 유해진 것 같다고요? 제가요? 아니요. 저는 보통 남자가 아닙니다. 저는 아주 강한 남자예요. 스탐 사랑으로 야마! 랩을 그때 민호랑 민호네 회사 가가지고 녹음을 했는데 민호가 제가 뒤늦게 들어와서 막 의기소침하고 피오한테 질투감을 느끼고 약간 이런 가사를 써놓은 거예요. 민호 그래서 야 아니야 나 피오 너무 좋아. 그래서 아 그래요 형? 그러면 가사 한번 다시 써봅시다. 그래서 다른 가사를 같이 만들었죠.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. 중간중간에 으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브라 막 이런 거 아아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걸 뭐라 그러지? 아무튼 그런 추임새. 그렇죠, 추임새. 추임새를 하라 그래서 한번 했는데 난리가 나는 거예요. 밖에서 빵 터져가지고. 아무튼 재밌더라고요. 제가 발라드나 이렇게 댄스곡 녹음만 하다가 랩을 해보니까 진짜 꿀잼 꾸르잼. 내가 돌아왔지 모두들 반갑지. 소리 좀 더 키워달라고? 와 왜 이렇게 작을까? 더 키우면 안 될 텐데. 여러분 잘 들려요? 어때요? 제 목소리 잘 들려요? 잘 들리는 분 소리 질러. 노래 불러줄까요? 노래 부르면 안 될 것 같아요, 여러분. 그대란 밀리언의 조각들로 들려요. 아. 자, 그러면 오늘의 이 TMI 토크는 뭐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.